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들어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이 일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신고가,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와 미국 반도체 지수 또한 이제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폭등하면서 신고가를 이제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AMD, 델 등의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SK이닉스 우리 대형주가 5에서 7%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고형 HPSP 등 HBM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일제히 반도체 관련 키워드만 붙으면은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10년 동안 연간 1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을 접겠다. 그리고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우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의 시장보다 지금 당장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추격하는 거에 대한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애플의 네, 앞으로 신사업이 연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애플이 인공지능 쪽으로 또다시 대규모 연구, 시설 투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얻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상승이 앞으로 또 새로운 또 이제 이 광풍이 뭐 패러다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우리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위로 상방 2,800-2,900포인트 수준까지 이제 상승이 이어지는지, 일본과 미국 따라 코스피도 네, 고공행진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지, 신고가라는 그 달콤한 키워드가 우리 증시에 이제 신고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뭐 반도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3월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마지막에는 HB 솔루션 종가 관심주로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잉크젯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테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작년부터 뭐 50%, 100%씩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자,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키워드가 지금은 반도체 테마주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폴더블, OLED 이런 쪽 장비 관련 주지만은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둔갑하면서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4,05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가격에서 시청자분들이 종가 관심주로 관심 있게 네, 노려보시고 큰 네,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의 큰 상승을 보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솔루션까지 오늘 마지막에 잘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